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브롤스타즈 신규 캐릭터인 게일 중에서 상인 게일 스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얼굴과 가슴까지만 해봤는데 상인 게일, 그냥 일반 게일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게일을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짠! 또 일반 게일과는 또 조금 다르죠? 오리지널은 이렇게. 얘는 얼굴만 해봤어요. 몸통까지 했는데, 전 너무 귀여워서 했는데, 얘만 몸통이 있으니까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코브라가 담긴 바구니는 만들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얼굴만 해도 너무 상인 게일의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서 한번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이렇게 카드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5월 신규 캐릭터이죠. 상인 게일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 장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색종이 한 장 크기.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자, 게일의 이 얼굴 부분 가장 뒷부분에 나타나는 얼굴 부분을 만들 살색 색종이 4분의 1 종이랑 빨간 색깔 모자랑 코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얘가 짠! 뒤쪽은 핑크색이에요. 빨간 뒤에 핑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핑크가 조금 필요하니까 볼터치, 모자의 볼터치로 조금 사용할 거고요. 얘는 여기 안쪽에 연 노란색 보이나요? 티셔츠? 노랑으로 해줄 거고요. 흰 색깔 수염, 눈썹 부분 그리고 노란색으로 여기 모자의 테두리 부분을 노랑으로 해줄 거고요. 주황색은 조끼를 만들어줄게요. 주황 조끼. 그리고 지금 여기 상인이라서 뭐 보따리가 많아요. 보따리 가방 끈을 갈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풀 가위 펜이 필요합니다. 풀 가위 펜. 자, 기본 풀 가위 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 주셔서 검색창 앞에 골뱅이를 쳐주시고 작은 슥슥이를 검색해 주세요. 작은 슥슥이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방문해 주시고 편하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뿅. 3분의 1 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때 3분의 1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서 봤을 때 3분의 1이 되었다 싶으면 슥슥슥 이렇게 접어줍니다. 세로로도 반을 접어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의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접어서 삼각형이 되도록 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가운데는 0.5cm 정도 띄워주시고요. 양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깔끔하게 보이도록. 자, 이쪽도. 앞뒤 모양이 똑같아졌어요. 이제 가위를 꺼내서 이 끝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조금 잘랐죠? 자, 여길 왜 잘라주냐? 작은 슥슥이에 이렇게 지우개 상자, 선물 상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정사각형이라서 얘랑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잘 안 들어가요. 조금 잘라주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나중에 상자를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잘라놓으면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쪽, 한 장, 두 장이죠? 지금 접혀있는 한쪽만 가위로 조금 더 잘라주세요. 이 정도? 조금 삐뜬데. 이렇게. 자, 이 뒤쪽에 이제 조끼랑 티셔츠가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펼쳐서 첫 번째 장. 이쪽에만
포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시 붙여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게일의 턱 부분 거의 뭐 사각 얼굴이죠? 조금만 이렇게 딱딱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모자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모자는 빨간 색깔과 노란색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펜을 준비해 주세요. 빨간 색과 노란색을 준비해 주시고요. 펜을 준비해 주세요. 펜으로 먼저 이 노란색 모자 테두리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고요. 사선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위로 얘를 먼저 오려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에 붙여서 모자를 완성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빨간색은 일단 모자 만들기 전에 얘를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자, 한 장만 필요해요. 또 반을 이렇게 접고 풀로 앞뒤가 빨간색이 되도록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이제 펜을 들어서 얘를 자, 이렇게 볼게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쯤에 풀로 붙여주세요. 가운데 지점에 자, 그리고 이제 모자를 여기 이렇게 살짝 대봐요. 거의 끝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남죠? 그러면 얘를 이제 가운데 붙였죠? 귀쪽을 가릴 수 있도록 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도 이때 여기는 좀 짧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도 짧게 대각선 내려오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 여기 머리 부분 여기 크기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장다 차지하면 되겠네. 윗부분에 네모가 되도록 여기 끝부분까지 사용하지 않고 살짝 내려서 이 부분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모자 그렸죠? 이제 여기 뾰족한 눈, 입 그려주고요. 요 윗부분에 여기 이렇게 검정 색깔로 그려주세요. 얘를 그릴 부분을 안 남겨두신 분들은 그냥 검정색 색종이를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가위로 한번 모자를 잘라보겠습니다. 휴유. 이렇게 자르고요. 짠. 이쪽도.
짠, 모자 완성되었습니다. 모자를 한번 씌워볼게요. 짠, 이렇게. 귀엽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핑크 색깔로 여기 모자 살짝 반을 접어서 볼터치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요. 그냥 작은 슥슥이처럼 대충 동그라미 모양을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정확한 동그라미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자르시고 바로 풀을 발라서 붙여줘 볼게요. 여기 하나. 귀엽네요. 볼터치 조금 크죠? 그래도 귀여워요. 슝. 뭔가 진짜 심술보 볼터치 같은데요? 그쵸? 왁. 왁 하는 것 같아요. 왁.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붙여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 끝부분, 여기. 풀칠을 한 다음.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잠깐. 이게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 끝부분 너무 이쪽에 와서 얘를 좀 더 접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안 보여요. 조금 더 이렇게 접어주면 짜잔. 자, 이렇게 턱선이 보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흰색으로 자, 눈썹과 입 수염 그려볼게요. 자, 눈썹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의 크기를 잘 보고요. 왕관 모양처럼 두 개를 그려주고, 수염. 수염도 이렇게. 수염을 그려준 다음, 아래쪽에 얘는 이렇게. 조금 긴 수염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한번 붙여줘 볼게요. 이 왕관 모양, 눈썹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깜찍한 발상. 어디 갔니?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나,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염이다, 수염. 수염 차례.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색깔, 여기 아까 자르고 난 여분 조금 남았을 거예요. 걔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코드 그냥 대충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제 코를 수염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코를 아랫부분에 붙이를 슝슝슝 하고 수염 밑부분에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윗부분에 불을 살짝 붙여주고요. 게일이 얼굴에 한번 붙여볼게요. 위로 쭉 올려서 여기 부분에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짠, 귀여운. 아이쿠, 시끄러웠네요. 왕관 눈썹.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붙여줍니다. 눈썹을 조금 더 크게 해도 될 뻔했네요. 생각보다 여기 간격이 조금 있네요. 부분에 볼을 살짝. 자, 이쪽 왼쪽. 되었습니다. 자, 이제 펜으로. 자, 눈은 완성할까요? 눈. 일자로 옆으로 그어주고 아래로 살짝 내려서 사각형 되도록. 네모 눈. 이렇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꺼내서 여기 뒤에 옷 부분을 그려줄게요. 자, 목 있는 부분은 어차피 수염 때문에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어깨 부분을 완성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주황색. 뭐 이제 갈색 색종이 다 꺼내서 주황색은 조끼 한 요정도 이렇게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봅니다. 얘가 조끼예요, 조끼. 자, 그리고 갈색깔로 가방. 자, 이렇게 가방끈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얘를 어깨 부분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번엔 조끼 부분을 가방 끈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조끼를 먼저 붙여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에 풀칠을 하시고요. 위쪽에. 이쪽. 한번 붙이고 나서 살짝 대볼게요. 보이죠? 조끼 부분이.
반대쪽. 오, 이게 다 뭐니? 여기도 이쪽에. 짜잔, 이렇게 보입니다. 살짝. 자, 그리고 가방. 가방은 딱 봤을 때, 자, 요렇게 왼쪽이 지금 요렇게 휘었죠? 이 부분이 이 왼쪽 편으로 가도록.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 편. 이렇게 가도록. 풀로, 풀로 살짝 바르고, 이쪽 옆쪽에, 조끼에 딱 이렇게 겹쳐지도록 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얘도 이쪽에. 윗부분에 잘 붙여주세요. 아랫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이 뒤쪽으로 붙여줄 거예요. 뒤쪽에 포르치를 이렇게 살짝 해주고요. 얘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주고요. 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이 옆쪽 선을 따라서 싹둑 잘라주세요. 첫 번째 장은 혹시 풀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장은 풀이 붙었으니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짠, 이렇게 옷이 완성됐네요. 이렇게 해서 상인 계의를 완성했는데요. 자, 얘를 살짝 들어서 이옷 끝나는 부분이죠. 끝나는 어깨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근데 어디까지 자를까요? 바로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가운데만 빼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깨 부분 앞에서 보여야 되니까 안 접을 거예요. 얘를 펼쳐서 이 가운데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풀칠을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풀칠.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자,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모자 윗부분을 안 달았네요. 자, 우리 아까 이게 조끼 만들었던 얘가 남았을 거예요. 노란색. 얘를 꺼내서.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대로 똑같이 그려줄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다음 이 위쪽은 조금 얇게, 아래쪽은 좀 굵게 이렇게. 슝.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잘라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풀칠을 어디 해주냐 여기 끝부분 뒤쪽에 풀칠을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뒤쪽에 붙여줘요 붙일 때 얇은 부분 동그라미 그렸을 때 얇은 부분이 위쪽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상인 계의를 완성해 봤는데요. 자, 이제 완성했으니까 뽑아 볼까요? 자, 작은 슥슥이 이렇게 카드를 꺼내서 장식으로 한번 꾸며 볼게요. 슝. 짠! 멋진 브롤스타즈 카드 장식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슝 손가락 인형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꼭 브롤스타즈를 하지 않아도 이
그림만으로도 되게 귀여워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로 알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펜이나 연필이나 뭐 붓이나 이런 데 뒤에다가 이렇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오늘은 이렇게 상인 게일을, 신규 캐릭터 상인 게일을 한번 같이 접어봤는데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주셔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작은 쓱쓱이를 검색해주세요. 작은 쓱쓱이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방문해주셔서 팬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